안녕하세요, 상은호입니다. 오늘은 우엉 조림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미리 우엉을 조금 채를 썰어 놨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엉 채를 썰어 놓은 거 사오시면 더 편하시겠죠? 썰어 놓은 거는 이게 그람으로는 300g이고요. 저울 없으실 때는 조금 양을 가늠하기 힘드시면 이게 국대접이거든요. 국대접에 한 이만큼의 양이 되겠죠. 이 정도로 가지고 오늘 한번 졸여볼 텐데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제 다진 마늘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채 써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 길이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지금 한 7cm 정도 되거든요. 프라이팬에다가요, 이제 불을 켰으면 기름을 조금 둘러줄게요. 자, 한 스푼 둘러주고요. 이렇게 볶으면서 이제 마늘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마늘 약간 좀 넣어줄게요. 올려보다 한 스푼 넣고요. 두 스푼 넣고요. 세 스푼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진간장 넣어보겠습니다. 진간장도 이제 세 스푼 넣고요. 네 스푼 넣겠습니다.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우엉의 색깔을 조금 더 예쁘게 내시려면 고추장을 정말 약간만 넣으시면 좋아요. 이게 우엉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게 전부 간장이고 물엿도 있지만은 우엉에서 지금 물이 수분이 빠져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졸여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졸여질 때까지만 이렇게 볶아주면 되거든요. 불은 중간불로 해서 조금 천천히 졸여줄게요. 이렇게 국물이 거의 다 졸였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짭짤한 우엉 조림 밑반찬입니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콩깨만 뿌려주면 돼요. 자, 콩깨만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윤기 있게 유지된답니다. 우엉채 조림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